현재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에 따라 스마트폰 값의 15%를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의 과점을 깨겠다며 이 지원금을 30%로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지원금 부담은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의 몫이어서 당초 정책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신기업들의 독과점 해소 방안을 보고했죠. 네, 소비자 지원금을 더 높이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늘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짜리 갤럭시 S23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공시지원금의 15%, 즉 추가 지원금이 7만 5천 원 내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게 15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서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 연장도 검토합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과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손볼 계획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늘어나니까 좋은 소식 같은데 부작용 우려도 있죠. 네, 공정위와 이통사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재원은 별도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금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영세 대리점주의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단말기 시장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방통위와 협의해 관련 세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